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한 체온 제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위스퍼라고 그러는 음성인식 모듈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런 같은 체온들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음성이 없는 부분들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동시에 제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으로 접근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마인드맵에 파이썬을 이용한 영상 처리 솔루션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보이스 중에 딥러닝 제거 필터 콜앱 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파일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요 파일이 접속된 콜앱 파일 여러분들 사본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요. 처음에 요 내용을 실행을 해서 필요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문제가 있어서 라이브러리를 일부 수정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설치를 안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디렉토리, 그쪽으로 이제 워킹 디렉토리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그쵸? 제가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에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드라이브, 구글 노트북, 필러 리무벌 요 디렉토리에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제가 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옮겨 놓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파일 업로드 그런 것들이 매우 쉬워지죠. 그다음에 결과 파일도 이거 다 저장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요것도 뭐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워킹 디렉토리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면은 자, 워킹 디렉토리 제대로 되어 있고 이제부터 실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들을 셋업하고 그 다음에는 디렉토리 경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입력으로 줄 파일 이름을 여기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파일을 읽어가지고 My Audio Wave라고 그러는 음성 파일을 추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걸 실행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추출한 파일, 음성 파일로부터 모듈을 불러서 그 음성인식 모듈을 불러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리절트에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리절트를 출력해 보면은 그 음성을 분석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음성을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각각의 세그먼트들이 시작과 끝,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를 갖다가 리절트가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이제 다시 음성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음성의 시작 정보, 끝점 정보를 활용을 해서 비디오를 다시 잘라서 재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 오디오 가지고 세그먼트들을 다 확인을 해서 단어 처리하면서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새로운 것들만 얻고 그래가지고 다시 비디오를 재편집하는 거죠. 음성으로 필요 없다고는 체험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완벽한 비디오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이름은 이제 출력할, 체온이 제거된 출력할 내용이 되겠죠. 자, 제대로 실행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프, 음성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이 파일, 지워야 될 부분들과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행하고 나오게 되게 되면 결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 입력하고 출력 한번 사례를 볼까요? 어떤 사례가 좋을까요? 샘플, 파일 샘플, 파일 샘플러 01, 필러 샘플, 요거 한번 보면은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내용들을 없애기 위한 필러를
제거하기 위한 기법을 자, 우선 사용하기 필러가 들어가는 게 로 보이나요? 합니다. 19초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아웃풋 프로세스드 샘플러 필러 샘플 프로세스 된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초에서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내용들을 12초. 없애기 위한 필러를 제거하기 위한 기법을 자, 19초에서 12초로 필요 사용하기도 없는 합니다. 필러들을 제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